오랑 감트. 옛날에 저기 갓날 갓적에 한 영감이 살았어. 집안에 조상이 많아 쉴 새 없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마다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렸지. 어느 날부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겨. 제사상 음식이 자꾸만 줄어들어 제사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다 없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조상이 와서 먹고 간 것으로 알고 다음 제사 때는 더 많이 차렸어. 그런데 많으면 많은 대로 음식이 다 없어지는 걸. 이게 모두 도깨비들 장난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 집이 제사 음식을 많이 차린다는 것을 알고 제삿날이 되면 우르르 몰려와서 실컷 먹고 갔던 거야. 그런데 이놈 도깨비들이 보이지 않았던 건 호랑 감투를 썼기 때문이지. 호랑이 눈썹과 수염으로 만들었다는 이 감투를 쓰면 신기하게도 사람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런 까닭을 알 리가 없는 영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상해. 조상님은 냄새만 잡수신다는데 설마 차린 음식을 체면도 안 차리고 몽땅 드시고 갈까? 이건 귀신 장난이 틀림이 없어. 그래서 이번 제사에는 상을 차려놓고 병풍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지. 밤이 깊어지니 아니나 다를까 제사상 음식이 싹싹 없어지기 시작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꿀떡꿀떡 꿀꺽꿀꺽 먹고 마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예끼 이놈들아! 영감은 병풍 뒤에서 뛰쳐나와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어. 도깨비들이 깜짝 놀라 사방으로 도망치는데 도깨비 하나가 몽둥이에 맞는 바람에 쓰고 있던 감투가 벗겨지고 말았지. 감투가 벗겨졌으니 몽둥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역시 네 놈들 짓이었구나! 놀란 도깨비는 감투 챙길 겨를도 없이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갔어. 영감은 도깨비가 두고 간 호랑 감투를 마누라 앞에서 한번 써봤어. 그러자 마누라가 깜짝 놀라, 아니 이 영감이 갑자기 어디로 갔나? 하거든. 감투를 벗으니까 그제야, 아이고 영감이 여기 있었구려 하는 거야. 옳거니 이게 쓰기만 하면 감쪽같이 안 보인다는 호랑 감투로구나. 신기한 감투를 얻은 영감은 좋아 어쩔 줄 몰랐지. 영감은 호랑 감투를 쓰고 장터로 나갔어. 옛 타령 신나게 뽑는 엿장수 앞에서 호박엿 하나를 슬쩍 집어 입에 넣었지. 그런데 누구 하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제멋대로 훔쳐먹어도 누구 하나 몰라. 이 감투만 쓰면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할 수 있으렸다. 저런, 하필이면 도둑질할 꿈부터 꾸다니. 다음 날부터 영감은 호랑감투를 쓰고 도둑질을 알아다녔어.
가게를 돌면서 돈도 훔치고 값 나가는 물건도 훔쳤지. 가게 주인들은 난리가 났어. 눈앞에서 돈이고 물건이고 마구 없어지는데 이 도둑이 꽁무니도 안 보이니까 거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날이면 날마다 도둑질을 하다 보니 집안에 돈이며 값 나가는 물건이 산더미야. 오랑감투덕에 벼락부자가 된 거지. 그래도 눈만 뜨면 도둑질이 하고 싶어 궁둥이가 들썩들썩 손바닥이 근질근질 장이 서는 날이면 벼락같이 장터로 달려갔지. 그날도 도둑질을 실컷 하다 보니 배가 슬슬 고파 밥집에 들어가 한술 막 뜨는데 벗어둔 감투에 옆사람 담배불이 떨어졌어. 아뿔싸! 얼른 불은 껐지만 감투에 그만 엽전만한 구멍이 나고 말았지 뭐야. 집에 돌아와 마누라더러 감투를 기워달라고 하니 빨간 헝겊으로 구멍을 기웠어. 그랬더니 호랑감투를 쓰면 영감은 안 보이는데 덧대놓은 빨간 헝겊은 보여. 그때부터 영감이 가는 곳마다 빨간 헝겊이 왔다 갔다 하거든. 마을에는 빨간 헝겊만 나타나면 도둑이 든다는 소문이 돌았지. 영감이 그걸 알 턱이 있나. 여느 때처럼 도둑질하러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만 가게 주인이 폴폴 날아 들어오는 빨간 헝겊을 보고 말았어. 오호라, 이게 바로 그 빨간 헝겊이군. 어디 맛 좀 봐라. 가게 주인이 공방대로 빨간 헝겊을 탁 내려치니 별 수 있나. 오랑감투가 벗겨져 영감 모습이 홀라당 드러나고 말았지. 네 이놈! 이제야 잡았구나! 영감은 흠씬 두들겨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어. 가게 주인은 호랑감투도 태워버렸지. 에구, 아깝다고? 에이, 아니야. 잘된 거야. 호랑감투가 아니라 욕심감투인데 뭘...